이영풍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혜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알아서 시작해 보세요. 있잖아요. 이영풍 기자님. 예. 오늘 주제가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 그거부터 하시죠. 해도 돼요? 네. 네. 이재명 재판 얼마 형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내기해도 돼요. 내기해도 돼요. 박사님 오늘 댓글도 아니, 받아도 돼요. 재판이 여러 개라서. 아니 이번에 10월 달 거예요. 10월 달 제일 처음 있는 거예요. 10월 제일 처음 있는 네, 게 위증인가? 선거법이에요? 아니면 위증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위증 교사 몇 년 네. 나올까요? 이거 뭐 제가 이제 네. 법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전문가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네. 500만 원 좀 나오겠다. 벌금 500만 원? 네. 위증 교사? 네. 류 교수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네. 사실은요, 사람들이 다 벌금 나올 거다, 집행유예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앉아 있다가 우리 박사님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해와야 되잖아요. 취재하신 걸 좀. 아니요. 양형 기준표를 아예 갖고 왔어요. 아, 좋습니다. 네, 양형위원회에서는 아예 양형 기준에 대한 정말 이만큼 두꺼운 게 있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요. 보통은 위정을 감경, 기본, 가중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감경 요소를 받습니다. 자, 우리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위증을 했는데 양형 기준에 의해서 감경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요. 죄송합니다.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우발적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심신미약인가요? 자수했나요? 자백했나요? 미필적 고의가 있나요? 소극적 가담을 했나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가중 요소를 봤더니요. 해당이 엄청납니다. 읽어드릴게요.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위증을 교사한 경우 이렇게 따지니까 가중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위증 가중 요소에 해당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집행유예가 될까라는 게 또 궁금하죠. 그래서 집행유예 요소에 봤더니요, 집행유예에 부정적 그러니까 안 된다가 있고 집행유예가 된다 이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긍정적인 거 한번 제가 집행유예가 불가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소극적으로 가담했나요? 이재명이가? 우발적 변명을 했나요? 현저한 개전의 정, 즉 자수나 자백을 했나요? 형사처벌의 전력이 이재명이가 전혀 없나요? 이렇게 따져봤더니 집행유예도 불가합니다. 그렇게 따졌더니 이재명은요, 실형밖에 안 돼요. 실형 몇 년? 아니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들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알겠어요. 실형이 네. 될 것 같아요. 아 실형이 네. 된다. 지금 저 양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우리 사법부의 대법원장 다음으로 서열상으로는 법원행정처장인데 실제로는 양형위원장이 이 대법원장 바로 밑에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양형위원회가 중요한 기구인데요. 그 양형위원회 기준표가 저렇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 그럼요. 모든 사건에 관해서. 네네. 그래서 의사 저 판사들이 마음대로 사실은 못하는데 우리 류혜 교수가 저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가지고서 해보면 이 정도 형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대 실형이다 이렇게 된 거네요. 내기하는 거예요? 해요. 방송 마치고 따로 보시죠. 자, 알겠어요. 자, 류혜 교수의 이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이재명은 집행유예도 안 된다. 실형이 나오는 실형이다. 것이 거의 확실하다. 자 그렇죠. 여기까지 네. 예, 정리를 해놓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정교사 사건이고 네네. 그 동시에 이제 선거법 재판도 곧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그 이재명이가 법정에서 이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거짓말한 것이 지금 혐의인데 자기가 기억이 안 났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네. 언론 보도에서 사진이 한 장 나왔습니다. 같이 뭐 어디 해외를 갔는지 이 여행용 모자를 쓰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고 김문기 씨가 있어요. 같이 그럼 비행기 타고 해외 뭐 단체 뭐 연수를 갔는지 뭐 시차를 갔는지 알 수는 없으나 비행기를 타고 아마 동남아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다들 앉아 있어요. 근데 모른다고요? 그 거짓말이죠. 개빨간 거짓말.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면 인식 장애. 안면 인식 장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네. 멀쩡하게 같이 다니고 그러고 난 뒤에도 몰라요. 몰라요. 계속 그러면서 오히려 말도 되게 하급 실무자? 뭐 하위 직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벌은 힘들어요. 그렇게 말해도 모욕죄가 되지가 않아요. 모욕도 안 되고 뭐 사자의 명예훼손도 안 되고 왜냐하면 재판정에서 했던 발언은 우리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주 아주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성까지 깝죽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깝죽깝죽. 왜 깝죽대는 건 맞지. 그래도 그런 표현 쓰면 방송에 격떨어질까 봐.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주 아주 기분 나쁜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가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우리가 진짜 그냥 만세지탄에 그냥 격세지감에 모든 고사성어를 다 써도 지금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요. 뭐 이재명 얘기는 뭐 그쯤 해도 되겠어요. 네. 저 근데요. 예. 이재명 1년 나올 것 같아요. 1년 이상. 선거법에서? 아니요. 위증요. 양형을 위증, 따지면요. 위증. 이대로 따져서 제가 계산 더하기 빼기 다 했거든요. 제가 더하기 빼기가 좀 둔해가지고요. 전자계산기 가지고 계속 두들겼는데 한 1년 11개월이 나와요. 이대로 따지면 1년 11개월이 나와요. 위증교사 혐의? 위증, 위증교사 재판. 예. 네. 전자계산기가 계산해 준 건 1년 11개월이에요. 1년 11개월. 오케이. 선거법은요? 안 해봤는데요 아직. 그건 다음번에 계산해볼게요. 선거법은 아마 당선이 취소되는 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 네. 근데 그렇게 1심에서 뭐 유죄, 네. 그 금고형이나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1심에서 나오면 그건 이제 1심일 뿐이고 네. 이제 대법까지 확정되는 데는 또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이게 이제 이 사건들이 1심 선고까지 범죄 사실 확인하고 심리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률 전문가들 이야기는 2심 3심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런데 2심 3심으로 가기 전에 1심의 유죄가 나온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럼요. 예. 네. 그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는 순간 이제 뭐 대법원 확정은 돼야 되겠지만 아 그러면 저 당선 취소가 되고 피선거권 제한되고 제일 중요한 건 피선거권 제한입니다. 5년 정도 피선거권이 제한돼 버리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 못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에 친명 횡재 비명 행사한 사람들이 각계 즉 약진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분당될 수도 있다. 분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심의 유죄가 나오는 순간 그렇죠. 분당될 수도 순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람들이요 되게 영리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요 적이든 아군이든 구분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벌컥벌컥 손을 잡는데 하필이면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 둘 다 수사선상에 같이 놓이고 같이 재판을 받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잡으니까 그렇게 손을 잡으면 결국은 민주당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똘똘 뭉쳐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분당이 아니라 지금 분당하면 죽음인데요. 그 정도로 그렇게 바보같이 분당하려고 그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언론 보도의 내용 어떤 거냐면 이재명 카드는 이제 다음 차기 대선 후보 카드가 못 되기 때문에 네. 이 카드는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그 민주당 소위 말해서 배지들이 차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이제 줄 서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카드는 빠지는 거죠. 테이블에서.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김경수를 복권시킨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좌파 진영에서는 예, 김경수가 11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최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또는 이제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에 좀 좋게 이야기하면 다양성 확보, 대권 후보들의 다양성 확보, 각계 약진을 통한 경쟁 이렇게 되면 세력들이 분화되고 개딸 세력들이 상당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동시에 연말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의 그립을 세게 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재명이가 저쪽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김경수, 뭐 김부겸, 뭐 이런 자들 다른 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게 우리가 상대하기가 더 쉬울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준 결정적인 이유는 검사 출신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사 출신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일 것이다. 국민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건 한동훈 당대표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본인은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죠. 아, 윤석열 선배님도 검찰총장하다 대통령 됐는데 뇌라고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만약에 저쪽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면 그 범죄 혐의가 아주 많은 지금 미국 대선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약간 트럼프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 이쪽은 해리스 같은 검사 출신이 뜰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재명은 범죄 혐의 이제 재판이 1심 선고 계속 줄줄이 10월 중순 이후부터 나오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다른 후보들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후보가 대칭 전력으로 봤을 때는 별 경쟁력이 없는 사라지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저는 이재명 카드가 사실은 아직도 제일 어려운 카드라고 저는 봐요. 이재명이 만만해 보이지만 만만하지가 않아요. 되게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카멜로온이고 더 저거 하면 거의 바이러스 수준이에요. 계속 변이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 바이러스 변이가 무섭지. 바이러스는요. 변이가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요. 그 변화할 때마다 되게 다르게 변화하고 약발도 안 먹혀요. 근데 이재명이 다시 대선 후보가 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나 죄 많아. 나 정가 많아. 어째서 이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래 어쩔래. 이제 어쩔래요. 왜냐면 이게 내성이 생긴 거예요. 바이러스가 웬만한 약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형수 유혹하면 안 할게. 거의 이 분위기인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박사님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 뻔뻔함이에요. 예. 근데 김부겸, 김경수는 그 능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전 제일 무서운 강적은 아직은 이재명이다. 능가하기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요 정말 어렵게 이겼어요. 근데 이제는 능가할 후보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 알겠습니다. 어렵다. 네. 자, 뭐 한동훈 얘기로 자연스럽게 갔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하면서 2025년 정원까지 토론할 수 있다고 열어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뭐 지금 좌파들이 뭐 의료 대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쓰는데 이거 입시 혼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애를 아직 대학교에 안 보내봤는지 몰라도 입시 저 입시란 건요. 1년 전에 이미 뭐 길게는 한 2년 전에 벌써 정원이 정해지고 그게 모든 준비들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그러면 변동이 생긴다 이러면 이 전국의 입시생들이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애를 안 키워보셨나? 왜 이렇게 이런 걸 알아야만 정치를 하시는 것이지. 근데 여기다가 뭐 저 이재명 당대표하고 뭔가 좀 협의하는 어떤 제스처를 하면서 뭐 여야 의정 협의체? 해서 그러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건드린다고요? 그 건드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고3 엄마들 난리 납니다. 근데 난리 저는 나요. 오히려 이번 그 회동을 보면서요. 저는 한동훈의 새로운 희망을 봤어요. 무슨 희망인지 아세요, 박사님? 검사 안 했어도 되고요. 당대표 안 했어도 돼요. 장사했으면 되게 잘했을 거예요. 아니 정말 자기 장사 너무 잘했어요. 저는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이런 뛰어난 능력이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권하겠습니다. 정말 장사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과 거의 같은 동급이 되면서요. 아무 말 대잔치를 너무 잘해요.
장사할 때 안 남아요. 그거 절대 안 남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보세요 지금 2025년도도 넣고요. 그냥 아무 말 잔치에 그냥 막 던져요. 아까 그러셨죠. 애를 안 키워본 것 같다고.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좋은 말 다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재명 대표와 나는 같은 체급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같이 대선 후보입니다. 정말로 자기 장사 완벽하게 했어요. 이건 자기 장사 잘했어요. 이제 장사하면 돼요. 정치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신다고. 아 진짜 저 권해. 저 정말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한동훈 당대표가 하는 행태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지금 뭐 김문수 장관이나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지금 뭐 김용현 뭐 국방장관이나 이런 인사의 어떤 포석을 까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전투 모드로 탱크가 이제 K2 전차가 쫙 출격하는데 거기 앞에다 지금 대전차 지뢰 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는 짓이. 자기 장사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얼마나 이게 저 여당의 당대표가 아니 우리 탱크 전차가 이제 진격을 하는데 결심하고 진격을 하는데 그 앞에다가 대전차 지뢰 깔면 됩니까? 그게 이게 딱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야기 전후 관계를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저 보통은 대통령이 개혁하면 야당이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 저 이재명이 야당도 이 의료 개혁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대통령 공격을 함부로 그동안 못했어요. 근데 이 한동훈이가 지금 갑자기 저 대전차 지뢰를 지금 깔고 예. 지금 완전히 이게 저 이 개혁을 후퇴시키겠다고 지금 이런.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 민주당이 그동안 그 주요 그 정쟁의 먹잇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썼던 이슈들이 주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그 다음에 계엄령, 그 1년 전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처리수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정성호 친명계 좌장 5선이 방송에 나와서 아, 그 계엄령은 상상력에 근거한 제보인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계엄령 괴담에서. 그렇죠. 근데 김민석은 아직 혼자서 저렇게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슈가 전환된 것이 의료개혁 이슈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자들이 한 일주일 됐어요 지금. 예. 그러면서 거기다가 한동훈 당대표가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 어? 민주당하고 같이 떠들게. 이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해당행위입니다. 해당행위. 좀 이야기가 힘든. 어렵게 안 해도 돼요. 피하식별 구분 못한다 얘기하면 돼요. 자기 장사. 자기 장사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대전차 뭐요? 뭐 들으니까 대충 느낌은 오지만 제가 군대를 안 가서. 대전차 지뢰. 지뢰. 그러니까 느낌은 알아요. 이해는 해요. 단어를 따라서 못해서 그렇지. 딱 그 느낌인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좌파랑 안 싸워? 왜 민주당이랑 안 싸워? 한동훈 대표 좀 이상해. 근데 국민들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동훈 자꾸 보니까 이상해. 정체성이 이상해. 근데 저는 이거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죠. 야 너 왜 쟤 욕 안 해? 이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쟤 욕하려고 보니까 나하고 너무 비슷해. 나하고 비슷하면 욕 못해요. 왜 가끔 욕을 해야 되는데 보면서요. 참나 나 욕을 하려고 보니까 어쩜 저렇게 하는 게 내 생각하고 똑같니? 그러면 앞에서 욕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 얼굴엔 절대 침 안 뱉거든요. 그래서 욕을 하라고 옆에서 얘기해도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허탈 웃음을 웃어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참.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네. 제가 학교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좌파랑 안 싸우는 거구나. 지금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 우파 당이 맞냐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정말 당대표가 왜 저러고 있냐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예. 우리 국민들 특히 당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속이 터져 죽겠다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왜 저러냐. 정말 멀끔하게 생겨. 제가 하는 표현 아니에요. 어른들이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일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대통령하고 일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아 왜 가가지고 재명이한테 가서 저러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제 그 문화일보 보도에도 났지만은 지지율이 쑥 빠졌습니다. 지금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율.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요. 한 10
10% 정도, 10% 포인트 정도가 지난 6개월 사이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것은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지지율이 낮지만 계속 유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쑥 떨어지거나 쑥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가지고 그 말은 지금도 더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도가 엄청 추락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 20몇 프로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 펀더멘탈이 강하다는 소리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근데 한동훈 당대표 쭉 떨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낮다고는 하지만 계속 유지합니다. 그 말은 펀더멘탈이 강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본인이 아, 이 현실을 좀 직감을 하고 좀 뭔가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차별화만 하려는 어떤 그런 이 주변에 그래. 주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아무리 봐도. 근데 두 분은 당원 게시판에는 가끔 들어가세요? 보죠. 당원 게시판 보면 좀 심각하다고 아픈 그러던데? 얘기도 많고요. 또 그 게시판에 작정하고 들어와서 무더기로 또 이렇게 사람 인신공격하는 글들이 많아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형사법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위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요즘은 당원 게시판이 아니에요. 진짜 누구 당인지 모르겠어요. 당원 게시판에는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적혀야 되는데 인신공격의 장 아니면은 칭찬의 장 팬카페 같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데 왜 여기에 대한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가리는 기능도 있고 없애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삭제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는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모든 자정 기능까지 다 마비된 것이 아닌가 약간 그게 우려스러워요. 지금 그 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예.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지금 그 당원 게시판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소수가 다 이제 아주 다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 몇 명이 엄청난 양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상당 부분 내용들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이걸 보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당원들이 중앙당에 엄청 어필을 한 것으로 압니다. 최근 한 보름 사이에. 근데 그 당원 게시판을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내리고 하는데 그걸 뭐 또 근거를 대고 난리를 쳤대요. 당원들이.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들어와서 이런 글을 쓰는 자들을 이 어떤 그 사진 캡처한 걸 쭉 제가 한번 전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아하 이건 그동안 자유 보수 우파 정당에서 플레이하던 사람들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소위 말해서 좌파 진영에서 아주 급진주의자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행태를 답습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극단적 선택하라고 그런 거를 계속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가리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글 쓰는 속도가 더 빨라요. 댓글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부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훈련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요. 가리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이 수준이요. 거의 타타타타닥 하면서 바로 써요. 그리고 아이디도 계속해서 VIP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런 아이디들을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잡히지도 않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존재들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 거의 포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당원 게시판을 당 차원에서 이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 글은 예를 들자면 중국 트래픽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 트래픽이다. 이 알 수가 있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이건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보여지는 거죠. 네. 네. 사실 이런 거 관리하고 이런 거 저 이 운영하고 하는 게 당대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 그 국회 그 입법 활동은 원내대표가 하고 그렇죠. 당대표는 당무 전체를 총괄하는데 사실 지금 뭐 84만 명의 그 책임 당원이 있는 당이잖아요. 그러면 책임 당원이 아닌 일반 당원은 더 많다는 뜻이고 그 당원들하고 소통하는 유일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이 SNS 아닌가요?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물론 가끔씩 시당이나 뭐 당협 통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건 극히 제한적이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 당원 게시판 통해서 당대표가 당원들과 만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게시판 그 당원 게시판 운영하는 실무자 당직 하위 당직자 한 두어 명한테 맡겨둘 일이 아니죠. 그럼요. 네트워크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이거를 한동훈이의 그 이 지지자들 한 딸들이 점령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맞아요. 부부를 인격 살인하고 매도하고 이걸 또 한동훈이가 그냥 바로 그냥 그대로 묵인하고 있고 이거는 뭐 진짜 그냥 이 막가자는 얘기지. 그런데 어젠가요 뉴스에 그 한동훈 당대표가 국민의힘이 이제 챗GPT를 이용한 아주 선진적인 정치를 하겠다라고 또 기사를 냈어요. 근데 사실 챗GPT 사용하세요? 챗GPT가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대답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거짓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판례 없잖아. 제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답이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챗GPT가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챗GPT를 신뢰하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제가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아 챗GPT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지 걱정스러워요. 자, 나 이런 한동훈이 얘기가 끝이 없네. 자, 문재인이 얘기로 갑시다. 그 어떻게 보세요? 저 류혜 교수, 그 문다혜 사법 처리, 문재인 사법 처리, 김정숙 사법 처리, 또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근데요. 제가 이런 표현도 참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그 온우이가 똑같아요. 온우이, 온우이가 누구야? 문준영이? 문다혜 문준영? 저 이번에 사실 박사님 이쯤 가면 막가지 하는 거지요? 그 얘기하는 문다혜 보면서요. 와, 저 진짜 이제 기사 보면서 쎄다 그랬어요. 보통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은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요 나오고 있는 사건 중에서 사실 제일 큰 사건은 국민들이 볼 때 제일 큰 사건 사실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국민들이 볼 때, 근데 그 뒤에 이어서 김정숙이가 5천만 원 송금한 거예요. 아는 사람 통해서. 예예. 예.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제일 큰 건 5천만인데 거기에 또 덩달아 누가 그랬는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모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금고에 5천만 원 정도는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돕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아주 그냥 죽이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이 지금 제일 큰 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이 다혜가 책을 편집을 하면서 디자인 값이 1억 5천. 1억 얼마? 그렇죠. 1억 5천인데 이 단어에서 저한테 어제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 가능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금액 보지도 못했어요. 이러고 웃었는데 이 금액에서 사람들이 지금 좀 충격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세요? 이 다혜가 그 당시 청와대 들어와서 살았었어요. 그래요. 그때 예. 국민들이 다 뭐라고 한마디씩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분리된 살림이다. 근데 분리된 딸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살고 돈도 송금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태국 이주비에 대한 얘기까지 또 나옵니다. 이것저것 다 터지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 이거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결국 정숙이 옷값은 다시 이제 옷값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사법 리스크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데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다 못합니다. 다 못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참 하셨다. 지금 다시는 이게 저기 출판사에서 2억 5천 왔는데 그중에 1억은 문재인이한테 인쇄라고 해서 다시 문다혜가 보냈고 네. 문재인이한테 이제 문다혜한테는 1억 5천이 남은 건데 그 1억 5천 중에 1억은 디자인 값이고 뭐 5천은 빌려줬니 어쩌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예, 네. 이영풍 기자. 지금 사실은 이번에 쭉 보도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의 이제 중심 인물이 문다혜인데요. 네. 자기의 엄마인 김정숙이 보따리에 5천만 원 사서 그 친구를 통해서 송금하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쇄 기획 출판사에서 또 돈이 1억 5천 갑니다. 근데 갑자기 제주도 별장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송기인 신부 소유로 되어 있다는 그 제주도 별장이 3억 8천이 또 돈이 또 갑니다. 그럼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5천만 원? 1억 5천? 뭐 3억 8천. 돈이 거의 뭐 한 4억 되잖아요. 그럼 돈이 다 이 저 문다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송기인 신부의 소유였다는 저 제주도 별장
이건 이제 그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건데 송기인 신부가 노무현 정권 때 뭐 과거사 무슨 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장관급이어서 재산을 공개했는데 거기 보면 나와요. 관보에. 관보에 보면은 뭐 이 양산 뭐 밀양 삼장치리 땅도 많아요. 땅도. 근데 그게 이제 교구가 신부가 무슨 땅이 그 교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하는데 유일하게 톡 튀게 튀어나게 보이는 건 제주도 별장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교구의 보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아니 부산 교구 소속이시니까 뭐 그 신도들이 와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해운대에 별장을 마련하지 왜 굳이 제주도까지 별장을 마련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별장이 굉장히 수상한데 이걸 또 왜 문다이한테 파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교구 소속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그 관보에 이미 그 한 십몇 년 전에 관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번에 문다해 때문에 이제 송기인 신부까지 이거 지금 이제 끌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솔직히. 그럼 지금 캐톨릭 신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신부님들은 월급 한 달 뭐 100만 원, 200만 원 사이밖에 못 받고 어디 교구 발령이 날 때는 그냥 박스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성직자인데 그냥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거 없는 그런 청렴 결백하게 사셔야 되는 분인데 이게 무슨 제주도 별장이 상업 발전에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문다해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근데 문재인이가 뭐 화가 많이 났다고 윤건영이가 그러던데. 그러니까 윤건영 씨 말은 윤건영이 지금 그 사실 윤건영이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서울의 모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죠. 근데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권 초기 2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저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방탄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이 윤건영이 제일 먼저 떠들어요. 떠드는데 이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준 이하라고 할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 누구죠? 갑자기 다 탁현민. 탁현민은 더 수준 안 되게 얘기했어요. 물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게 뭐 개 주인인가? 아니 왜? 제가 저는 제가 장난기가 많아서 이게 문제인데 방송 제가 탁현민이 물어버린다는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 하고 싶으셨어요? 강아지였나?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랬었어요. 오 탁현민 멍멍이었어요 이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윤건영이가 갑자기 문재인이가 많이 화났다고 할 때는 무슨 말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딱 그 기사 보고 그랬었어요. 그랬죠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면서 항상 그걸 따라서 하는 그게 좀 혼자서는 재밌게 놀거든요. 근데 우리 문재인 많이 화났어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구 그랬죠요. 저는 그걸 혼자서 계속 읽다가 너무 혼자서 재밌는 거예요. 그 말들이. 이 정치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부터 정치가 되게 희화화 되어버렸었어요. 사실은. 아마도 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자기는 당신은 정치하지 말아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 기억이 안 난대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요. 뭐 질문만 하면은 난 모른다, 난 기억이 안 난다, 난 모른다 그러거든요.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죠. 아 그래서 저는 아 진짜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아 이랬는데 대통령 어떻게 했지? 진짜 위험했다. 김정숙이 그 샤넬 자켓도 어쨌든 뭐 그게 어딘가에 지금 있는 모양인데 확인이 되긴 될까요? 이게 뭐 그 자켓이 뭐 양산에 있는 것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단 그 샤넬 측에서 그 뒤에 내놓은 자켓이 처음 김정숙이 입었던 그 자켓하고 문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라진 거죠. 처음 입었던 자켓이지 어디 간지 모르는 거죠. 그것 빨리 찾아내야지. 자. 마지막 주제 짧게라도 짚어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이 좀 나왔는데 한동훈이 많이 지지율이 툭툭 떨어진다며요. 그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뜨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예. 네. 최근에 뜨는 사람. 김문수. 아니 그거는요. 지나가는 사람 다 알아요. 김문수예요. 제 주변에서 다 뭐라냐면 와 이번에 우리 김문수 장관이 너무 멋있지. 그래서 멋있는 얼굴은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 멋있는 얼굴은 아니죠. 저도 친한데요. 아니, 근데 말이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무 말씀하시는 게 시원시원하대요. 근데 제가 딱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저쪽 끝에도 가보셨어요.
그리고 이쪽 끝에도 오셨는데 무엇이 저쪽이 나쁜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쪽 문제점을 정확하게 찌르니까 그들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외모를 떠나서 멋있다.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장관 되시기 전에 뭐 본인이 하시는 그 유튜브에도 한번 오라고 해서 출연도 해보고 뭐 이렇게 약간 교류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저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고문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묻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고문을 많이 다 당해봐서. 네. 많이 당해봐서 고문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어지럽다. 뭐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급진 좌파에서 세상을 혁명을 해보려고 꿈꾼 청춘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혁명하려고 했던 사람들 흔히 이제 한눈에 다 아는 거죠. 속을 다 아는 거죠. 네,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90년도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면서 혁명의 시대는 지나갔다 선언하고 대중정치로 들어온 것인데 그때 이제 YS가 어떤 뭐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면 저는 도인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뭐 우리 저 한동훈 당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산전수전 공중전은 고사하고 너무 이게 비기너인 거예요. 비기너. 그러니까 이 수가 얕고 또 이재명 같은 저런 좀 야바이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가 결정되고 나서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장관을 지명하고 또는 뭐 이진수 그 앞에 이진숙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국방장관 김용현까지 이렇게 아주 그 센 사람들을 지금 포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김문수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데 김문수 장관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갈수록 조금 세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락하는 한동훈, 급상승하는 김문수. 이번 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더 추락합니까?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네 먼저 하시죠.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죠. 오늘은 먼저.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것 같아도 그걸 보고 여명이라고 합니다. 해는 다시 떠오르고 아침이 오기 전 어두워 보일 뿐이고요.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래도 또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걸 보고 좋게는 희망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박사님?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모든 친지나 가족들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친지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밥상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 추석 밥상의 이슈를 계엄령으로 덮으려고 했던 민주당 세력은 제가 봤을 때는 폭망했습니다. 이제 이 추석 밥상에 정말 앞으로 그 윤석열 정부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들로 이 추석 밥상이 채워져야 되느냐. 이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정말 논리적인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국 TV를 통해서 많이 습득하신 그 논리와 정보를 이번 추석 연휴 시즌에 친척들과 가족들과 만나서 풍부하게 추석 밥상을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이영풍 기자, 리우여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